롤 재는 귀튜브. 자, 첫 번째 테머로는 대검 니달리를 가져와 줬고요. 갑바가 떴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스카너와 니달리. 이러면 일단 니달리 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니달리 각을 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쉬바나 캐리덱을 한다는 소리죠. 자, 일단 그 다음 테머로는 곡궁 좋아요. 니달리 두 마리. 이러면은 니달리 각을 더더욱 잘 볼 수가 있겠죠. 초반에 이렇게 니달리 템각이 이쁘고 니달리가 잘 떠줄 때는 니달리 삼성각을 사팔리롤에서 봐주신 후에 슈바나까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브라운, 뭐 애쉬, 트타 이런 거 솔직히 싹 다 필요 없거든요. 자, 교환의 전까지 먹어준다면 별 리롤 해주면서 빨리 니달리 삼성작을 노려줄 수가 있겠죠. 일단 이러면 남이 사준 다음에 리롤 한번 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별덱 할 때 교환회장이 또 좋죠. 일단 안 나와줬고요. 일단 초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한 마리씩 남기고 5연패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죠. 자, 여기서는 스카너 사고 리롤. 뭐 딱히 사줄 건 없죠. 팔아준 다음에 이자를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선 또 졌으니까 탐켄치까지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겠죠. 자, 스카너, 나미 뭐 이런거 사고 리롤. 자, 여기서 나미를 사면 이성작이 되는데 저는 굳이 나미 이성을 찍지 않을 겁니다. 사팔리롤에서 삼성작을 노려주는 기물은 일단 니달리가 최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은 스카너 정도. 솔직히 스카너도 안 찍어도 되긴 하는데 찍히면 찍고 그걸로 같이 피관리 해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손에 보기 싫어서 일단 안 사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니달리한테 어울리는 템 구인수, 뭐 죽음의 검, 무반의 대검 요런 걸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지팡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롤 한번 돌려주시고 니달리가 잘 떠야 좋거든요. 니달리가 교환회장인데 잘 떠주진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상대는 5레벨 뇸뇸이까지 있으신 분이고요. 일단 졌네요. 초반에 4연패까지 하셨다면 5연패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니달리가 잘 안 떠준다. 리롤. 아, 니달리가 안 떠주네요. 그리고 초반에 오픈포트만 없다면 웬만하면 5연패는 진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5연패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별 상점일 때만 그나마 좀 떠주네요. 일단 일라오이도 사고 이걸로 난동꾼 받아주면 될 것 같고 니달리 한 마리 좋습니다. 자, 템 먹어줍시다. 라이즈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템 연운. 연운이 당장에 조합할 수 있는 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자 봐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사팔리롤 돌려주면서 형상 변환자나 아니면 스카너 삼성작도 나와준다면 노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요건 일라오이도 이성작 지금 찍어줄게요. 자, 니달리 삼성 좋습니다. 스카너 한 마리는 찾고 가죠. 한 마리는 곧 뜨니까 그냥 빨리 찾고. 오케이, 요렇게 일단 마무리 해줍시다. 요런 식으로 스카너까지 삼성작을 찍게 된다면 조금 더 잘 이겨줄 확률이 높겠죠. 자, 일단 좋습니다. 잘 이겼고요. 자, 어수선한 마음 휴대용 대장간 고대기록 보관소. 요거는 휴대용 대장간 먹고 삼성작이 많다 보니까 조금 효율있는 템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징수의 총 먹고 니달리 하나 주죠. 어차피 템칸이 하나 남아서 줘도 상관없죠. 자, 요거 리롤도 한번 돌릴게요. 아, 지금은 형상변환자나 난동꾼 한 마리만 있어도 좋은데 한 번만 더 돌릴까요? 형상변환자나 난동꾼 한 마리 뜰 때까지. 일단 형상변환자 한 마리 떴고요.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죠. 그리고 보통 나르가 떠준다면 이제 나르랑 부취 같은 애들 섞기 위해서 이렇게 부취 애들도 하나 준 건데 뭐 안 떴으니까 넣진 못하죠. 자, 그리고 리롤 하느라고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징수의 총 때문에 돈 수급이 다시 잘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 그나마 비취 사주시고 딱히 사줄 건 없긴 했습니다. 지금 사주셔야 될 거는 형상 변환자나 아니면 난동꾼 빌드업이기 때문에 난동꾼이나 그 정도 위주로 사주시면 돼요. 일단 다이아가 진짜 빨리 뜨신 분을 만났는데 심지어 템이 거의 낙살자가 있죠. 좀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일단 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선 니달리의 막템을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큰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잠깐 먹고 그냥 무한의 대검이 가장 깔끔해 보이죠.
지금은 니달리가 강력해야 돈을 더 잘 뜯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고, 자, 이걸 레벨업하고 리롤 돌려주죠. 돈 딱 되네요. 사줄만한 거는 없죠? 이거 아니면 리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케이, 요걸 원했습니다. 진짜 가장 깔끔한 친구였죠. 속삭임과 산안동꾼. 그리고 지금 산안동꾼에 삼성 스파너가 있기 때문에 태양불꽃망토 빌드업도 좋아서 조금 있다가 템을 가져올 수 있다면 벨트를 가져와서 태불망을 만들어도 좋아요. 일단 CC기 연속적으로 걸려주면서 졌네요. 자, 사줄만한 건 난동꾼 정도? 앨리스, 스웨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에 어울리는 시너지 위주로 섞어주면서 최대한 피관리 해주면서 8렙까지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템 벨트 바로 태양불꽃망토를 만들 수가 있죠. 나이스. 자, 여기서 레벨업 누르고 리롤 합시다. 지금 당장 넣어줄게 또 딱히 없네요. 그냥 이성작 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난동꾼 한 마리 더 올려주는 정도. 일단 사일러스 한 마리 더 올린 상태고 태양불꽃망토까지 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자꾸 앨리스가 변신을 먼저 해서 니달리의 길을 막기 때문에 요건 쓰레쉬 섞으면서 뭐 나르를 섞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짐승소굴이 제일 깔끔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러면 일단 리롤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사줄 거 없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줍시다. 자, 일단 지금 니달리가 빠르게 타겟팅이 됐는데 라이트 너무 세죠? 이런 식으로 니달리가 빨리 죽으면 웬만하면 지긴 합니다. 이제 팔렘리롤 통해서 뭐 니코 같은 거 잘 떠주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선비치 섞으면서 애니비아로 떠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렇게 니달리 템을 다 줬을 때는 이제 뭐 니코의 탱템이나 아니면 슈바나의 딜템을 가져오는 게 좋은데 뭐 딜템 쪽은 거의 다 뺏겼죠? 요거 벨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주시고 레벨업 하고 좀 돌려줍시다. 슈바나 한 마리만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시오유나 사이펜이 떠주면 그쪽 조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펜이 떴죠. 일단 이러면 사이펜을 기반으로 쓰는 육속삭임 이렇게 덱을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사이펜? 일단 스웨이는 당장이 육평변이 아니기 때문에 집진 않을 거고요. 일단 지금 시오유가 뜬 게 아니고 사이펜이 떠준 거니까 육속삭임 기반으로 순방을 노려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슈바나가 떠주면 육형변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일단 스웨인은 한 마리 팔고 이자를 보죠. 육형변을 할 때도 스웨인한테 템이 없으면 뭐 굳이 이성작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시오유는 늦었죠. 이러면은 잠깐만, 니코가 없네. 니코 찾고 육형변 합시다. 니코 이러면은 너 빼고 너도 넣고 요렇게 해주면은 육통변이 되고, 여기에 비치 한 마리 이거 말고 하르마? 일단 스카너 한번 씁시다. 뭔가 삼성 스카너 태블망을 당장 버리기가 좀 아깝긴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40원이 다시 모였네요. 한번 싸움 볼까요? 지금 아직 시바나 템도 없고. 근데 상대가 하필 볼리베어네. 원래 볼리베어가 잡기 좀 빡세거든요. 볼리베어는 원래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여기선 슈바나가 떴으니까 이제 슈바나 템을 위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요거 나빼든데? 일단 먹죠? 일단 요거 비치도 섞어주고. 자, 일단 배치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탱템은 니코, 딜템은 AP, 딜템은 슈바나. 요거 정손으로 하나 빼죠. 그리고 템 줄 거 딱히 없으니까 지롯에 후운장 10개 니코 주고 좀 이따 초밥집에서 슈바나의 딜템 하나를 더 챙겨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대는 아우솔이죠. 제발 이겨줘 얘들아. 때려주고. 자, 두뇌 한번 발동 됐고요. 슈바나가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안 죽었으면 이겼죠. 나이스.
자, 그리고 저는 슈바나가 떴기 때문에 그냥 9렙을 노려줄 거예요. 여기서 원래 니코 2성까지 찍고 버텨주는 게 좋긴 한데 니코가 지금 페어도 아니라서 일단 9렙을 노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요술사 라이즈 덱. 일단 상대 템도 좋고 증강체도 너무 좋아서 아 좋네요. 자, 그래도 아직 9대피긴 하죠. 좀 더 버텨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리롤 요네 덱. 자, 니달리가 안 물린 상태에서 슈바나가 좀 버텨주고 니달리가 녹여준다면 오케이, 이러면 이겼죠. 자, 여기서는 슈바나의 딜템 하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진짜 먹을 게 단 하나도 없죠. 요건 그냥 비싼 거 먹을까요? 그래서 일단 바드를 가져왔고요. 요거 레벨업 되니까 레벨업 하고 바드를 넣어줍시다. 아오신 슈바나. 일단 앨리스 팔고 살 수 있죠. 좋아요. 자, 이번 상대 길드 자야덱인데 밸류가 너무 높은데요? 일단 사코이성을 싹 다 찍으신 분이고 야소이성의 템 너무 좋고 꼬네가 있으신 분이네요. 심지어 슈바나가 서풍 저격당했죠. 트위치까지 삼성? 이분 너무 잘 뛰었는데요? 이분 진짜 센 겁니다 지금. 자, 이건 소라카로 바꿔주면 되고요. 리롤 한번 해주죠. 요거 한 대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바드랑 소라카 팔고 시바나 사고 부치는 그냥 카르마로 받아주는 걸로 할게요. 이러면 요거 넣고 일단 마무리 해야겠죠. 그리고 솔라리는 슈바나를 주는 게 당장은 더 좋은데 좀 더 좋은 템 노려줍시다. 솔라리는 뭔가 아깝잖아요, 그죠? 일단 단체 광역 스킬 좋았고요. 자, 밀고 들어가면서 최대한 니달리가 버텨줘야 됩니다. 제발 때려. 그렇지, 이겼다. 요거 잠그고 바드 다음에 넣을게요. 자, 바드 넣어주시고. 아, 템이 루난도 주례가 없는데. 소라카? 이거 루난도 슈바나 주지 말고 다음 초밥집 기다립시다. 파이크 소라카. 자, 이번 상대 아오신이죠. 자, 슈바나 점프했고 아오신을 빠르게 녹여줘야 좋은데. 브레스 방향 잘못됐다. 이게 브레스가 약간 운빨이라서 진짜 딜러한테 잘 꽂혀야 되거든요. 슈바나 해줘 제발. 그렇지, 이건 이겼죠. 나이스. 일단 한번 버텼습니다. 자, 쇼라카 2성 좋고요. 리롤 바드 2성? 요거 그리고 니코도 아직 1성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막 슈바나 서풍 같은 게 무섭다면 이렇게 1초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상대 6신기루 대장군 신기루고요. 자, 슈바나가 브레스. 일단 브레스 나름 잘못 쳤어요. 나름. 자, 요네 잘라주면 요것도 이겼죠. 자, 바드 이상이면 바드를 그냥 써줄게요. 이거 니코도 일단 사야 되고요. 요거는 나를 팔고 사죠. 이제 한 대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더 좋아지는 거는 팔고라도 사줘야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아우소 리성작을 하신 분이고요. 일단 클론으로 만났습니다. 자, 내려 찍고 일단 벤시 한번 뺐고요. 아우솔한테 브레스를 날려준 다음에 조냐를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냐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조냐 한번 뺐고요. 이러면 찍힌 것 같죠? 톡톡톡 톡톡톡. 나이스. 와, 근데 3등분이 볼베 삼성인데요? 이게 솔이랑 슈바나가 볼베 삼성한테 좀 약하거든요. 내하필 체력 1 남으신 분이 볼베 삼성 쿨템입니다. 요거 일단 라바돈 아니면 거학인데 솔도 체력 높으니까 요거 거학으로 가죠. 일단 이 거학은 슈바나를 주면 되고요. 자, 일단 이번에 만나신 분은 육룡술사 3전설 볼리베어 삼성덱. 이게 그래도 거학 복원인데 좀 데미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데미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잠깐만. 자, 제대로 1인궁이거든요? 말 안 된다.
확실히 골뱀 삼성이 좀 까다롭긴 하네요. 자,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분도 진짜 강력하신 거죠. 솔도 진짜 좋은 괴물이고. 솔이랑 싸울 때는 미달리가 최대한 솔 스킬을 안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 조냐 있는 상대다 보니까 조냐를 빨리 빼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회피가 자주 떠? 어우, 조냐 아직 안 빠진 거죠. 이러면 진거 같은데? 아마도 조냐가 없는 상대였다면 잘하면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요렇게 3등을 하게 됐는데, 핵심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칼렙까지 버텨서 슈바나를 찾아주시면 되고, 슈바나가 안뜰 거를 대비해서 시오류나 사이펜으로 순방을 노려주는 조합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슈바나를 찾은 상태면은 9렙까지 와서 슈바나 2성 찍고, 사기 치신 분들만 없다면 1등까지 노려주시면 됩니다.